네, 탄핵 정국에서 궁지에 몰렸던 자유한국당 어제 재보궐선거에서 선전했습니다. 특히 뿌리가 같은 바른정당과는요, TK 지역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는데 5대 0으로 이겼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자유한국당이 모처럼 기지개를 켰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유일한 국회의원 선거구인 경북 청주 구의원청에서 친박계 김재원 후보가 50%에 가까운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 의원 등 전체 30개 선거구 중에서 자유한국당이 이긴 곳은 12곳.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5개 선거구를 짝짓기하며 여전히 TK 강자임을 입증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우리가 압승을 했어요. TK에서는 전승을 했어요. 숨은 민심이 어제 다 나왔다는 겁니다. 바른정당은 기초의원 2석만 건지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지만 신생정당임을 강조했습니다. 저희들 창당한 지 얼마 안 되고요. 예, 상주는 뭐 워낙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이 제일 어려우니까 제가 몇번 다녀온 거고요. 하지만 경북 지역 국회의원 후보가 무소속과 민주당 후보에도 밀리는 등 한국당의 선전과 대비되며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